상주 관객이라고 해야 될까요? 상주 관객이 이렇게 오래 계신 적이 처음인데, 정말 매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다 같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노래는 다시 저의 노래로 돌아와 볼 건데요. 좀 어렸을 적에는 뭐랄까 황당한 꿈들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. 어렸다의 기준을 잡으면은 한 7살 정도 초등학생 이전으로 꿈을 생각해보면은 동현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? 라고 7살에 제가 그 얘기를 받았다면은 저는 연봉 4,500을 주는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건강보험을 꾸준히 내는 직장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보통은 7살짜리 어린이들이 꿈을 꾸면은 더 큰 꿈을 꿨겠죠. 저는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. 저는 티니핑이 되고 싶어요. 뭐 이런 꿈을 꿨을 텐데 그렇게 꿈이 많았었던 저희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꿈 많은 저희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노래 요즘 나는 이란 곡이고요. 들려드릴게요. 요즘 너의 하루는 어때? 처음 한 잔이 아쉬워 커피도 아껴 먹던 넌 어느새 올라버린 물가에도 이제는 적응했나 봐 좀 살만한가 봐 눈부시고 햇살이 좋은 공원에 앉아 청춘을 떠들었던 지난날이 그리워 요즘에 난 어른이 되었나 봐 너와 함께 있던 그때처럼 울고 웃지 못해 그때 넌 참 낭만이 넘쳤는데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만 내게 남았나 네가 참 보고 싶다 요즘 나의 하루는 이래 천원 한 잔이 아쉬워 조금이라도 더 벌려 해 올라버린 월급에도 이제는 만족 못하나 봐 더 쓰고 싶나 봐 밤새도록 술을 물처럼 마셔대며 요즘 나는 들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